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랩의 CJ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간단하게 조금 새로운 데 가서 밥을 한번 먹어봤는데 역시나 파스타 뭐 이런 거보다는 저한테는 국밥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식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맛있는 데서 식사를 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G350V2 이즈릴 모델이에요. 이즈릴 모델인데 제가 그 리플렉티브 컬러 당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컬러하고 논 리플렉티브도 제가 구입을 해서 이 두 모델이 그 리플렉티브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차이가 좀 있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리플렉티브 모델이고요. 이지부스트 350V2로 되어 있고 모델 넘버 FX4130으로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제가 유일하게 반업을 해서 신는 신발인 만큼 US10 285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논 리플렉티브 모델은 이지부스트 350V2 똑같이 되어 있고 이 모델 역시 280으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는 FW5191로 되어 있네요. 박스는 동일한 박스로 되어 있고 모델 넘버만 다르게 적혀 있네요. 네, 일단 신발을 꺼내봤는데요. 리플렉티브 컬러를 중심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가볍게 보여드린 후에 이 논 리플렉티브 컬러하고 리플렉티브 컬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렉티브 컬러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은 이지부스트 350V2 이즈릴 리플렉티브 컬러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쉐입은 100%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쉐입에 관한 말씀은 다시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가피에 들어간 이 니트의 패턴이 형광색 컬러의 니트와 검은색 컬러의 니트가 섞여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니트의 패턴이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이즈릴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모델들도 그 니트의 패턴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의 컬러를 변경해서 그 패턴이 다른 모델들보다 더 잘 보이게 그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니트의 패턴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컬러의 조합이어서 디자인적인 선호도는 개인 취향에 따른 거니까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350V2의 니트는 각 파트마다 니트의 어떤 그런 조직감이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요 이즈릴 컬러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광색 실과 검은색 실이 파트별로 다르게 쓰여진 걸 볼 수 있고 신발의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조금 두꺼운 형광색 실로 혀의 끝부분까지 가운데가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한번 보시면 350V2의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 메쉬가 한 줄이 쭉 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요 앞부분 보강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내부가 잘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 뒷부분 요만큼도 보강재가 있기 때문에 내부가 잘 안 보이고 가운데 요만큼만 메쉬로 구성되어 있어서 양말을 신었을 때 내부가 살짝 비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망사가 살짝 베이지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누런 그런 느낌의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분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예,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약간 베이지 컬러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뒤로 넘어오면 역시나 뭐 쉐입은 기존의 350V2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고 여기 풀탭 뒤쪽을 보시면은 이 형광색 니트가 온전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검은색이 안 들어간 그냥 형광색 니트로만 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네요. 요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신발의 전체적인 가피 가운데를 이어주는 주황색 실로 박음질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풀탭도 형광색으로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는 주황색 실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네요. 그리고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요 파이핑 처리된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왜 이렇게 맨날 뭔가 묻은 것처럼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 부분 보시면은 뭔가 본드 같은 것도 좀 묻어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 퀄리티 컨트롤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의 안쪽은 바깥쪽하고 또 다르게 대칭이 아닌 그런 패턴으로 니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이게 바깥쪽 그리고 이쪽의 안쪽
패턴이 조금 다르죠. 네, 신발끈은 옅은 연두색, 형광 연두색이라고 해야겠네요. 무동끈인데 형광 연두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신발 내부의 뒤꿈치 부분에도 이렇게 형광색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고, 뒤꿈치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푹신푹신한 쿠션을 덧대놔서 신발을 신었을 때 특히 뒷부분을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네요. 저 안쪽에 보시면 에이지탭이 붙어있고, 뒤꿈치 부분 여기에는 항상 그렇듯이 3선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의 인솔은 또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넣어놨네요. 하얀색이어서 오염이 좀 쉽게 될 것 같긴 한데, 검색으로 아디다스 불꽃 로고 이지라고 적혀있고, 바닥 부분의 패턴은 이렇게 되어있고, 이쪽에 불꽃 로고하고 아디다스라고 적혀있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벌집 구조의 형태를 가진 부직포를 한 겹 덧대놨어요. 부직포 아래쪽으로 부스트폼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보실 텐데, 부스트 폼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3선 마크가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뭔가 가품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안쪽까지 동일한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요 신발 혀 부분의 안쪽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부직포 같은 소재를 덧대놔서 신발의 휘입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신발끈을 당길 때 조금 더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재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한 겹 뭔가 직물을 덧대놨죠. 요 부분이 요 가운데 실이 있는 부분인데, 이 실에 대한 내구성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핑한 것처럼 처리를 해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저 안쪽에 살짝 보이실 텐데 하얀색 구멍이 뚫린 뭔가 보강재 같은 게 살짝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이 요 토박스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덧대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니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쉐입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신발을 벗었을 때도 이렇게 쉐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보강재가 토박스 안쪽에 구성을 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신발의 뭐 아웃솔 같은 경우는 기존에 350 V2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스폼을 감싸고 있는 이 아웃솔이라고 해야겠죠. 이 부분은 형광 반투명 컬러로 되어 있고, 아래 쪽을 보시면은 내부에 이 부스트폼이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거는 기존의 350 V2 모델과 100%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350 V2 이즈릴 리플렉티브 컬러의 디자인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전체적인 쉐입은 기존에 나왔던 350 V2 모델들하고 100% 똑같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리플렉티브와 논 리플렉티브 두 가지 모델의 차이점, 컬러에 있어서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하고 오른쪽, 이쪽이 리플렉티브, 이쪽이 논 리플렉티브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패턴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이쪽이 논 리플렉티브인데, 이쪽 면은 뭔가 형광색 실이 많이 보이는 그런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에 리플렉티브 컬러는 형광색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검은색 실이 많이 좀 섞여 있어서 형광색이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죠.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이쪽이 논 리플렉티브, 이쪽이 리플렉티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논 리플렉티브 쪽이 형광색이 눈에 더 잘 띄고 형광색의 농도도 조금 더 진한 그런 느낌이어서 왠지 이게 더 리플렉티브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약간 형광색이 조금 다운된, 그리고 형광색이 들어간 그 면적이 조금 적은 요 모델이 리플렉티브 모델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뭐 굳이 두 개를 뭐 구별을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신발을 구별하실 때 뭔가 형광색이 더 많이 보이고 조금 더 형광색이 진하다 하시면 그 모델이 논 리플렉티브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검은색 실이 들어간 패턴이 좀 많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보이네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고, 옆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이 리플렉티브, 위쪽이 지금 논 리플렉티브인데, 옆에서 보니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긴 다르네요. 뒤에서 봤을 때 이쪽이 논 리플렉티브, 이쪽이 리플렉티브인데, 뒤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구별하기가 힘들겠네요. 형광색이 더 많이 보이는 이쪽이 논 리플렉티브고요. 안쪽도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네요. 아래쪽이 리플렉티브, 위쪽이 논 리플렉티브고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토박스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검은색 부분이 토박스의 중간부부터 시작하는 게 리플렉티브 모델이고요. 그리고 논 리플렉티브는 이쪽에 시작하는 부분이 토박스의 거의 앞부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논 리플렉티브라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패턴에 있어서 차이가 있네요.
신발끈의 컬러는 거의 동일하게 보여지긴 하는데 논 리플렉티브 컬러의 신발끈이 조금 더 밝은 색인 것 같아요. 예, 신발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가피의 컬러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나는 게 논 리플렉티브라고 할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검은색 실이 더 많이 쓰여서 그런지 조금 더 다운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리플렉티브 컬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리플렉티브와 논 리플렉티브 컬러의 차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굳이 뭐 이걸 밖에 돌아다니면서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거의 차이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거의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뭐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결론을 내자면, 신발을 딱 봤을 때 조금 더 형광이 많이 보이고 밝은 느낌이다가 논 리플렉티브, 조금 더 다운된 느낌이고 형광색 실이 많이 안 보인다라는 느낌이 받는 게 리플렉티브 컬러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즈릴 리플렉티브 컬러를 한번 보여드리고 논 리플렉티브하고 비교도 살짝 해봤는데, 제가 그동안 뭐 350V2는 너무나 많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뭐 350V2 모델들이나 아니면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리뷰 중에 다른 350V2 모델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350V2 이즈릴 리플렉티브 컬러를 직접 실착을 했을 때 전체적인 사이즈감이나 착화감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지부스트 350V2 이즈릴 리플렉티브 컬러를 신고 있고요. 일단 사이즈감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일하게 반업을 해서 신는 신발이 350 시리즈예요. 그래서 지금도 반업을 해서 280은 신고 있는데, 280은 신었을 때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또 재밌는 거는 발을 전체적으로 너무 잘 잡아주고 있지만 니트로 된 가피다 보니까 그렇게 또 압박감이 강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이지부스트 350 시리즈를 높게 평가 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역시나 지금도 발 볼이나 길이 부분 그리고 뒤꿈치에 있어서도 발을 전체적으로 너무나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걸을 때 힐슬립이 거의 없어요. 발을 전체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겠지만 뒤꿈치에 전체적으로 구성된 그 쿠션들의 역할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뒤꿈치에 힐슬립도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쿠션이야 뭐 부스트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뭐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스트폼의 어떤 착화감은 너무 좋아요. 뒤꿈치에 뭐 하종을 실었을 때나 아니면 발 전체적으로 바닥을 디뎠을 때, 안꿈치로만 바닥을 디뎠을 때도 쿠셔닝의 느낌이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안락한 편안한 쿠셔닝을 보여주는 신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350V2 모델은 제가 리뷰를 너무나 많이 했고 그때마다 실착 리뷰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고, 신발을 신었을 때 이 정도의 느낌이구나 라고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더 말이 필요 있을까요?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완벽한 쿠셔닝을 가진 신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컬러에 있어서는 사실 형광색 컬러가 여름에 조금 특화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뭐 요즘에는 뭐 여름이건 겨울이건 본인이 신고 싶을 때 신는 게 최고가 아닐까요? 형광색이라고 해서 겨울에 신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겨울에 형광색 신고 싶으신 분들은 신으면 충분히 멋지게 소화를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겨울에 신으면 좀 춥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당연히 춥죠. 네, 니트로 되어 있고 심지어 메쉬로 된 부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찬바람이 숭숭 들어가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운전을 많이 하시고 외부에 서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는 분은 뭐 이 정도 신발 신고 겨울에 활동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겨울에 외부에서 매일매일 시간 많이 보내셔야 하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350 모델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새로 나온 500 하이 모델을 신으시는 게 더 적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나 자주 리뷰했던 신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샷까지 보고 오셨고요. 착샷 리뷰도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완벽한 착화감에 너무나 완벽한 쿠셔닝의 느낌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지부스트 시리즈들이 뭐 카니에 웨스트의 어떤 그런 네이밍 밸류나 디자인적인 부분도 당연히 그 인기에 영향을 주겠지만, 제 느낌에는 이 신발의 기능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뛰어난 신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가 많은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항상 저희가 무게를 재긴 했었는데 이 형광색 컬러는 처음 무게를 재보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또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해서 얼마나 나가는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렉티브 컬러의 무게는 375g 나오고요. 논 리플렉티브 컬러의 무게는 365g이네요. 네, 뭐 거의 같은 무게 줄 알았는데 리플렉티브 쪽이 10g 정도 더 무겁다는 거. 야광이나 리플렉티브 처리하느라고 더 무게가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재밌는 부분이네요. 네, 10g 정도 무겁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지부스트 350V2 이지릴 리플렉티브 컬러를 중심으로 논 리플렉티브 컬러하고 비교도 살짝 해봤는데, 단순히 뭐 반사의 느낌이나 형광 그런 효과가 들어간 것 이외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패턴에 있어서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리플렉티브 컬러는 수량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둘 다 한정적이긴 하지만 얘가 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리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긴 하지만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낮에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패턴을 가진 신발이잖아요. 거의 같은 신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밤에 누가 갑자기 와서 후레쉬를 비춰보지 않는 이상 밤에 보면 더 구별이 안 되는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플렉티브 효과가 들어가고 야광 효과가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신발의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조금 재미있는 것 같고, 사실 어렸을 때도 야광이나 뭐 이렇게 반사되는 신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런 신발들을 더 찾게 되는 이 현실이 조금 재밌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논 리플렉티브 컬러 이즈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가보다 아래쪽으로도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홈에서 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카페 같은 데를 통해서 아디다스 코리아 탭이 달린 정품을 정가 이하로 구입하셔서 겨울에 신으시든 여름에 신으시든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하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입해 두신 다음에 뭐 조금 보관하시다가 여름에 신으면 정말 멋있는 컬러의 신발이니까 그렇게 후회는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2019년도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술도 많이 드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술을 안 먹어서 음주 측정할 때마다 조금 민망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혹시 술을 좋아하시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절대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 이즈 릴.